그다음에 이제 시간도 요 시간 이용해 칠 텐데 워낙 학생이 많으니까 아마 옆반 나누어서 늘 하듯이 이쪽은 이 반에 그들이 있고 저쪽은 아마 딴 반에 가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 또 기말을 또 바꿔서 하는 식으로 할 거고요. 자, 시험 범위는 미리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많이 배워도 행렬식부터는 기말로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수, 로그 함수까지만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수, 로그 함수 다음이 바로 행렬이에요. 행렬에 대한 것은 그 뒤에 행렬식, 역행렬 다 포함해서 기말. 그래서 기말 범위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알겠죠? 행렬, 역행식, 행렬, 역행렬에다가 여러 변수의 최적화부터 그 다음에 통계의 회기분석, 그 다음에 또 우리 어려운 그 선행계획법 전부 다 기말에다 하겠어요. 알겠어요, 그렇죠? 기말의 비중이 더 크다. 제가 미리 말씀드렸고. 자, 그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지수 함수하고 로그 함수를 한 주 한 주씩 하기로 했지만은 실제 우리가 문제 패턴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까지 원래는 이제 지난주에 마쳐야 되는 내용이죠.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오늘까지도 하고 좀 모자라면 아마 다음 주 월요일 좀 더 하고 그 대신에 혹시 지수하고 로그 함수에 올려놨는데 누가 문제 이미 다운로드 받아왔나요? 아직 올려졌어요. 받아왔죠? 네. 문제 많지 않아요. 네. 문제가 별로 안 많기 때문에 단지 아이디어는 똑같아. 이미 제가 말씀드렸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강은종 학생이 이제 이따가 배운 것에 대해서 학생이 아마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사진 찍어서 아마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고, 야, 나는 이 학생 답이 틀렸다. 거기에 답글을 하면 돼요. 알겠죠? 네. 그럼 제가 그것도 유심히 봐서 답글 열심히 하고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 학생이 F를 맞았다. 그 친구는 그냥 F만 면제해 주는 거야. D, D 뭐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봉사한 친구들 말고 나머지 아이디어 날 때마다 올리면 막스 F 위험에 처했을 때는 그것도 굉장히 커요. 그래서 보시가 이거는 좀 더 좋은 방식이 있네. 거기 답글 하는 식으로 저 여러분들 활동을 잘 관찰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은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함수의 의미 있는 함수를 많이 배우죠. 예를 들어서 뭐 음함수도 여러분들 알고 있고. 아주 이제 간접적으로 눈에는 띄지 않지만은 쉽게 말하면 F의 X, Y가 0 이렇게 딱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갖다가 Y는 뭐다 하고 또 찾아내는 그런 방식도 있을 것이고. 자, 좋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하려고 하다 이제 말았는데 4페이지에 첫 번째. 오늘은 이제 쭉부터 이제 하게 돼 있으니까. 자, 첫 번째 문제 또 늘 보는 문제예요. 자, monthly cost of small manufacturer. 그죠? 작은 제조업체에 대한 월 비용을 봤더니만 뭘로 주어졌느냐. C는 10 플러스 2X 이런 함수로 주어져 있더라.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X는 뭘 말하냐 하면은 number of employees. 그죠? 종업원 수를 말한다. 10 더하기 2X. 종업원 수에 비례하는 부분이 기울기 2. 그리고 절편은 10입니다. 자, 이때 average cost per employee. 종업원 한 명당 평균 비용은 당연히 종업원 수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미 함수를 주어졌어요. 10 플러스 2X를 X로 나누었다. 자, 이제 문제는 이 함수를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봐라. 다 나타내지는 말고 X가 한 명일 때부터 해서 10명일 때까지. 자, 우리 지난번에 정재훈 학생 했던가요? 그럼 우리 옆에 김민재 학생부터 나왔어. 여기다 반 정도. 예. 자, 우리 이미 생산에 대한 문제는 벌써 어려운 거 다 했습니다. 손익분기점 문제 제일 어려운 문제 다 했기 때문에 알겠죠? 손익분기점 어떻게 구하는지 여러분 잘 알아둬야 돼요. 손익분기점 어떻게 구하느냐. 레비뉴하고 코스트를 똑같이 해서 구하더라. 자, 지금은 코스트에 대한 것만 따져요. 자, 수학은 자기가 직접 풀어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알겠죠? 그죠? 눈으로 다 되는 것 같아도 원리. 고대 신문에 딱 나왔지 않습니까? 수학은 원리가 중요하다. 그죠? 예. 원리가 중요한 거죠. 수학을 포기하는 이유? 그냥 구문처럼 공부하기도 포기하는 거죠. 1 더하기 2는 3이구나. 2 더하기 2는 3이구나. 그죠? 다르죠. 내가 문제를 보고 어떻게 모형화 만드는지 제일 중요해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바로 노하우죠. 자, 경영 경제에 보는 문제는 전부 다가 X가 양수인 경우가 많지 음수인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죠? 한 달에 몇 개 생산할 것이냐 하면은 생산 안 하든지 아니면 최소 양수개 생산하든지.
여러분 그 텍스 하는 문제하고 서비스의 보조금 문제는 반드시 문제 낼 거예요. 그죠? 굉장히 명확하게 낼 거예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죠? 소비자에게 돈을 부과시킨다 하고 명확하게 낼 겁니다. 그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그 중간 시험 때 그거는 반드시 나온다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죠? 그 문제는 꼭 나온다. 그건 이제 본인이 결정해야 돼요. 그죠? 어차피 여기 또 정답 쓸 칸이 있으니까. 네. 자. 다 나타냈나요? 네. 네, 좋습니다. 자, 잘했어요. 1일 때부터 다 나타냈는데, 여기 선으로 끄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왜냐면 사람 수인데 1.5명 어떻게 합니까? 안 되죠. 그죠? 1, 2, 3, 4, 5, 6, 7, 8, 9, 10. 네, 잘했어요. 좋아요. 문제 너무 쉬워서 당황이 되죠? 역대 굉장히 이런 문제도 시험에 나올까? 나오진 않아요. 여기는 그냥 이렇게 푼다는 것이지. 자, 그 다음 문제. 우리 앞에 학생, 뭐 간단한 문제네요. x-2분 x 더하기 3의 도메인. 도메인이 뭘 말하는 거죠? 정의역. 다시 x의 범위를 말합니다. y의 범위, 치역은 영어로 뭐라 한다고 그랬죠? range. 영어도 알아둬야 돼요. 도메인은 바로 정의역. 그 다음 range는 치역. 우리 앞에 학생 나와서 하죠. x-2분 x 더하기 3. 자, 요, 우리 하나 더 추가했어요. 요 그래프 한번 그려보세요. 그래프 그린 것도 알아야 돼요. 그죠? x-2분의 x 더하기 3 그래프도 그리면서 동시에, domain of f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봅시다. 오른쪽만 하세요. 자, 제가 정한 함수 어떤 함수라고 그랬죠? 분모에 문제가 있는 함수. 그 다음 어떤 함수 있죠? 로그에. 그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루트. 예. 그 세 개가 굉장히 주의를 요한 함수예요. 루트와 로그와 그 다음에 분수 함수. 예. 그래프까지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프까지, 그래프까지. 자. 그래프 그래 시험 문제 내면 어떤 학생은 막 모든 점을 다 찍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알겠죠? 그죠? 그냥 x가 아주 커질 때 어떻게 되는가? x가 아주 작아지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기본은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죠? 그다음 뭐가 있어야 되겠죠? x가 0일 때는 어떻게 되는가? 그 세 개는 기본인 거예요. 그죠? 0이다 하는 말은 y는 어디에서 끊어지는가? 그죠? x가 아주 크다면은 어디로 수렴해 가는가? 또 작다면은 어디로 수렴해 가는가? 그죠? 우리 학생이 잘하고 있어요. 그죠? X의 범위는 없습니다. 그죠? 이거는 경영학의 문제 아니에요? 그럼 이 함수 풀어라. 자, 우리 학생 설명 잠깐 하죠. 네, 잘했어요. 한번 설명합시다. 네. 본인이 딱 서면 벌써 반성이 돼요. 그죠? 아, 내가 왜 이랬을까? 벌써 이미 벌써 알아챘네. 그죠? 예. X는 2가 아닌 모든 수에서 그림이 그려질 수 있어. 그래서 정답. 잘했죠? 그죠? 네,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길 바라고. 자, 이렇게 분리해서 하는 방식도 좋은 방식이에요. 또는 아니면 이제 우리 학생이 여러분이 봤을 때 여기에서 첫 번째 x가 0이라면 어떻게 되는가 하러 바라볼 수도 있겠죠. 여기면 어떻게 돼야 되죠? y가.
0점은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얼마예요? 2분의 3. 벌써 여기 없잖아요. 그럼 이제 감점이 벌써 되는 거예요. 그죠? 나는 화려하게 그렸는데 선생님이 요구하는 사항이 없으면 그냥 감점이 돼버려. X행일 때 어디를 지나가는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물론 여러 가지 봐야 돼요. 이제는 요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그죠? 2는 안 되잖아요. 방금 말한 X는 2가 안 되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는 X가 2로 가되 2보다 조금 큰 쪽에서 오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죠? 따져야 돼요. 또는 2로 가기는 가는데 2보다 조금 적은 쪽. 어떻게 풉니까? 대충 뭐 2.1 정도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뭐. 그죠? 2.1 집어넣어 보게 되면은 2.1 빼기 2는 양수다. 그죠? 이 위에 2.1 더하기 3도 역시 양수다. 그죠? 그래서 뭔지는 몰라도 우리가 중요한 게 뭐예요? 무한대로 가버리든지 아니 마이너스 무한대. 그죠? 양수분의 양수구나. 그래서 우리 뭐라 할 수 있죠? 2로 가까이 올 때는 이것이 무한대로 가버리더라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니까 얘는 위로 샥 이렇게 올라가 버리는 상태죠. 됐죠? 그죠? 자, 2보다 작은 쪽 하면 또 1.9를 한번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1.9, 1.9 빼기 2, 음수네. 그죠? 위에는 어떻게 돼요? 1.9 더하기 3, 양수네. 그럼 뭐가 되겠어요? 아, 이거는 마이너스 인피니티로 가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올 때는 밑으로 샥 가더라. 벌써 우리가 2에서의 굉장히 주의사항을 끝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죠 하면은 이제 X가 무한대로 간다면은 무한대분의 무한대다 어떻게 하죠? 아래 위로 대장끼리 비교해가지고 개수 똑같네? 그러면은 차수가 똑같아. 얘도 1차, 얘도 1차. 얼마죠? 개수가 답이에요. 맞죠? 그죠? 그랬을 때는 1로 가더라. 그죠? 만약 얘가 X제곱이다 어떻게 돼요? 얘가 위로 더 빨리 가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얘가 제곱이다 들어와요. 0으로. 알겠죠? 그죠? 같은 차수일 때 안에서만 개수를 끄집어내고 위에가 더 크네? 그럼 무한대. 더 빨리 달려가고 밑에 더 크네? 0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X가 아주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버렸다. 그죠? 마이너스 무한대가 어떻게 돼요? 역시 차수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역시 개수. 그래서 이 사항을 여러분 일단 그림은 아무리 잘 모는 종이로 잘 그린다 하더라도 기본 패턴 알아야 되는 거죠. 저 문제 나올 때는 가장 기본은 뭐라고요? 0일 때, 무한대일 때, 마이너스 무한대일 때. 특별히 이런 식으로 어떤 값을 가질 수 없을 경우는 좀 더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는 거죠. 가질 수 없을 경우는 2보다 큰 쪽에서 오느냐 아니면 2보다 작은 쪽에서 오느냐. 됐죠? 그죠? 네, 좋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는 걸로 하고요. 네. 일반적으로 네 가지 아니라 사실은 그릴 때 더 명시해야 돼요. 우리 앞으로 이제 미분 배우잖아요. 그때는 미분해가지고 길게 어떻게 변하는지가 다 알려줘야 돼요. 아, 복잡하죠. 그래서 기말이, 저는 기말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는 아무리 복잡한 형태라도 다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왜? 1차 함수가 변하는 패턴은 뭐예요? 기울기가 변하는 패턴이구나. 그죠? 2차 함수 변하는 패턴은 뭐죠? 아, 변곡점. 요렇게 보십시오. 하나, 예를 들면은 그래프가 요렇게 오다가 요렇게 싹 변했다. 그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변곡점일 때는 두 번 미분했을 때. 알았죠? 그죠? 그거는 제가 더 엄밀하게. 지금 여러분 중간 시험 때는 제가 이런 문제는 잘 안 낸다 그랬죠? 주로 뭐 낸다 그랬죠? 말로 하는 문제 우선은. 그죠? 기말에 모든 걸 다. 그래서 기말의 비중이 더 큰 거예요. 30대 40. 그죠? 엄밀히 말하면 보통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미분을 고려하지 말고 현 상태만 본다면 아주 클 때. 이거는 제일 기본, 이거 앞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끊어주는 감수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 자, 좋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저 8번 문제. 이것도 간단하네. fx는 루트 x 마이너스 4. 네, 그리고 그 옆에 학생 한번 해보죠. 이제 강훈종 학생이 저걸 정리를 잘해가 올린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죠? 마무리 안 된 것을 올리기 때문에 그냥 뭐 한 등급 더 주는 게 아니에요. 그죠? 저거를. 그러니까 미룰수록 힘드니까 바로 갖다 올려버려야 돼요. 그죠? 좋아요. 자, 이것도 역시 그림 그립니다. 네, 이것도 역시 그림 그려요. X-4. 루트 X-4를 그림까지 그리는 걸로. 자, 그림 그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림 그리는 게. 네.
네, 잘했어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전부하겠죠? 네, 루다는 0보다 크거나 같이. 이때 0도 돼요. 그렇죠? 네, 잘했어요. 0도 되고. 그리고 이제 똑같죠? 여기도 이제 x-4, 0보다 크니까 우리 이제 요 4부터 출발해 음수 나올 수가 없죠? 네, 그래서 굳이 제가 물으면 이 치역은 어떻게 되죠? y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 보시면 되고.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다음 9번 문제도 9번 좀 어렵네. 9번 그림까지 그리려면 만만찮아요. 옆에 학생 자 복불 보기예요. 자 9번 9번 보니까 보니까 분모에 x-2도이고 루트 x-1도 있고 그 다음에 분자는 x 이렇게 나와있어요. 자 이제 우측을 지울게요. 자 여기다 한번 이제 한번 풀어봅시다. 우선은 이제 시험 문제에 묻는 도메인 오브 H 그다음 정의역 일단 뭔지 먼저 명시하고 그 다음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각자 그래프 다 그려보세요. 옆에 학생도 그려보고 또 안 되면 옆에 학생 나와서도 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자 이런 문제 나왔다.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려고 한다. 하세요. 하면은 이제 항상 실패한 반이 남아 있으니까, 그죠? 그 다음 반은 확실하다 하는 친구 나와야 돼요, 그죠? 예, 실패를 이제 항상 우리가 여유 있게 여기는 그냥 테스트하는요, 그죠? 저쪽은 그것도 확실하게. 예. 내가 오늘만 기다렸던 친구 있지 않겠어요? 내가 고등학교 때 뭐 딴 거는 못해도 그래프 하나는 내가 확실하게 그릴 수 있었다, 그죠? 야, 그때 내가 모는 종이를 얼마나 밤을 새웠던가 그런 학생 분명히 있어요, 그죠? 야, 값을 다 결국 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그죠? 다 집어넣으면 폈던 데서 안 나오네. 끝나는 것이니까, 그죠? 아, 좀 시간이 걸려 그렇지만은, 이뉴머레이션. 끝까지 나열해 버리겠다. 끝나는 거죠, 그죠? 우리 학생이 그 정의형 찾았나요? 오, 정의 1보다 크다. 됐네. 괜찮아요. 자, 우리 그 옆에 학생. 옆에 요 문제 내가 완성 한번 시켜보겠다. 희망자. 자기를 보여주는 좋은 기회예요. 이렇게 뭐 70명 있으면 그쪽 한 명 나와야 될 텐데 내가 그래도 한번 시도해보겠다. 자, 대학을 한번 시도해보겠다. 우리 이상원 선생님 시도해볼까요? 아니요. 좋아요. 그 다음에 또 항상 우리 질문 잘하는데 우리 학생 이름이 어디 갔죠? 한번 시도해볼까요? 아니요, 큰일 났네, 그죠? 좀 아니요, 왜 이러세요? 이러는데. 그러면 할 수 있는 옆으로 또 가야 되는데, 그게 안타깝네요. 자, 제가 아이디어는 다 줬습니다. 뭐라 그랬죠? 지금 분모 값이 뭐 있죠? 1과,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2다 가정합시다. 그러면 2보다 조금 더 큰 쪽에서 올 때 따져봐야 되겠죠? 2보다 조금 더 작은 쪽에서 올 때 따져봐야 되겠죠? 아이디어가 그게 전부예요. 1보다 조금 더 큰 쪽에, 1보다 조금 작은 쪽 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루트는 음수 되니까. 맞죠? 네, 그러니까 힌트 좀 줬습니다. 자, 내가 한번 시도해 보겠다. 자, 그러면 이제 할 수 없이 그 옆에 학생이, 염승원 학생이 나와서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많은 학생 중에서 헛기사가 없네요. 우리 아니면 염승원 학생이 저 친구만 할 수 있을 것을 그 친구를 얘기하면 돼요. 저 친구 지금 안 나왔어요. 내가 볼 땐 저 친구 확실한 친구야. 우리 학생 인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맥이 얼마나 넓은지. 어때요? 내가 보니까 평소에 이래 수업 이만한테도 제일하면 좀 할 것 같다. 아니면 차라리 내가 하겠다. 그럼 본인이 나와서 해요. 네. 자, 염순 학생. 본인 나와서. 자, 염순 학생 뭘 하냐 하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요 이 주변 말 다 우리 하나씩 접근합시다. 맞죠? 그죠? 자, 이 주변만. 자, 너무 우려하지 말고. 자. 이 학생은 지금 제일 쉬운 것도 마무리 못 지었네요. 여기 제일 쉬운 게 뭐예요?
X가 아무리 안 가도 1m로 갈 수 있나요? 못 가잖아요. 잘 찾아놨잖아요. 그 말은 1일 때 어디로 하는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1보다 조금 더 큰 쪽에서. 맞죠? 그죠? 그러고 나서 여기는 고민할 필요 있는 지금 요 값을 안정하는 요 값이 얼마죠? 우리 학생 요 값이 1인가요? 아, 여기 1이네. 1, 2. 요 적어놨죠? 이쪽은 고민할 필요 없어요. 필요 없죠, 벌써. 그죠? 자, 그러니까 유일한 거는 1보다 조금 더 크면은 1로 1로 이제 따지주는 거예요. 그죠? 그럼 2는 1로 1로. 자, 우리 학생 나와서 한번 해봐요. 이제 힌트 줬으니까. 자. 자, 1일 때. 자, 이거 항상 분모가 0되는 값이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을 해요. 그죠? 자. 제가 힌트 줬어요. 2보다 조금 더 클 때 어떠라고 그랬어요? 2.1에서 10으로 보는 거죠. 그죠? 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어디로 하나?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어디로 가는지가. 자, 소리 있고, 다른 색깔로 해요. 그죠? 다른 색깔로 해요. 아, 지금 검정색인가? 오케이. 그것도 괜찮아요. 파란색 하지 말고. 예. 지우지는 마세요. 열심히 앞에 잘 풀어놨기 때문에. 자, 우리 학생은 조금은 기회하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 학생이 어떤 한 부분 기회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아니면 기회 못하겠다면 바로 옆에 학생이 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옆에 학생이 또 이제 차윤우까지 위험해요. 지금 느낌 보니까 그거 다 건너갈 것 같아요. 그죠? 차윤우 학생 옆에 누구예요? 이름 뭐예요? 여기도 혹시 나올지 몰라요? 예. 자, 준비해야 돼. 내일하면 이거 어떻게 이걸 돌파할 것인지. 우리 학생 하나만 하면 학생이 아니면 X가 무한대 갔다 그럼 어디로 갈 것 같아요? 무한대 갔다 제가 다 얘기했습니다. 무한대 갈 때 어떻게 간다고 그랬죠? 제일 위하고 아래하고 대장끼리 차수를 비교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위에가 돈 없네? 그럼 무한대 가버리는 거 밑에가 돈 없네? 0으로 가는 거 맞죠? 그죠? 둘이 똑같네? 개수가 되는 거 힌트 다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기여를 하면 돼요. X가 무한대 갈 때 내가 값을 찾겠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X가 2보다 더 클 때 내가 찾겠다. 또 2보다 더 적을 때 접근할 때 내가 찾겠다. 그죠? 자, 우리 학생은 이제 이 학생 그림이 마음에 들어 그림부터 새로 그려요. 네, 그림부터 새로 그리겠다. 자, 좋습니다. 일단 해보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 학생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제가 좀 힌트 드리면은 요 벌써 이미 2를 넘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죠? 자, 우리가 요 역할은 항상 요거는 그렇지. 그거는 먼저 해놓고. 자, 이거 이 아이들 좋아요. 이 학생 잘한 거예요. 일단 1, 2에서는 일단 내가 주의를 기울이는 다 표시된 거예요. 그죠? 사실 여기다 명시하면 좋긴 좋은데. 자, 그럼 이제 학생이 이제 해보는 경우죠. 또 우리 학생이 X가 무한대 가면 어떤 현상이 발생해요? 무한대 가면은? 무한대 가면은? 자, 좀 알겠죠? 무한대 분자하고 분모가 어디가 더 좀 차수가 높아요? 차, 이 많은 학생들이 저 줄줄이 있는데 야, 내가 그래도 한번 풀겠다 희망자 없어요? 이 70명 중에서 저 학생 옆에도 해야 되고 옆에도 해야 되는데 그래도 내가 나와서 한번 마무리 딱 해보겠다. 우리 이정우가 한번 해볼까 그래도? 네. 한번 해보죠. 저거요? 네. 어때요? 한번 해볼까요? 네. 그래도 이정우 학생이 제일 그래도 많이 그것도 풀어본 것 같아. 자, 좋아요. 우리 학생 그럼 잠깐만 기회 여기 이제 이쪽을 지워버립시다. 요거는 일단 그대로 두고. 네, 좋아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이정우 학생이 한번 네. 학생 그냥 두면 돼. 괜찮아요. 이제 우리 학생 지워가면 되니까. 자, 알았어요. 네. 자, 우리 이제 옆에 있는 이제 학생들은 우리 차윤우 학생도 포함해가지고 이 학생이 잘 풀면은 끝이 납니다.
자, 중간 시험 때는 중간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절대 이런 문제 안 냅니다. 알겠죠? 그죠? 말로 된 문제에 대해서만 낸다.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알겠죠? 네, 말로 된 문제에서만 낸다. 한번 설명 한번 줘요. 그래도 학생 저 접근 방식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네. 엑스가 무한대 갈 때는요. 엑스가 네, 곧 해봐야죠. 저 물론 학생 저 앞에 그린 학생이 맞는지 엑스가 무한대 그럼 쉬운 엑스 무한대 갔다. 무한대 갈 때는 무한대 분의 무한대니까 자 차수를 봐야 되겠죠. 엑스가 제곱이고 엄밀히 말하면 비교를 하려면 루트 안으로 넣으면 그렇죠. 계략 보면 제곱보다는 작은 거죠. 3, 4로 예. 그냥 하면 1.5니까 그렇죠. 곧 위에 함수가 넣을래요. 그래도 X가 무한대 갈 때는 Y가 0으로 간다. 그치? 우리 오늘 이걸 제일 잘 알아야 되는 사람은 강원중 학생이에요. 이제 강원중 학생이 아마 멋있는 답이 나올 걸로 생각해요. 아, 역시 강원중이 후회할 거야. 내가 왜 걔를 신청했는가. 그렇지만 이 한 학기 지나거나 보람이 있을 거예요. 자,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더 어려운 문제 해야 되니까 이제 넘어갈 텐데 아, 이거 8번 문제 단골로 잘 내는 문제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전화회사에서 전화선을 설치한다. 한번 봅시다. 문제도 엄청 길어요. 자, 전화선을 두 지점 사이에 건설하려고 하는데 그 두 지점이 강을 사이에 두고 있는 거예요. 강 이쪽 편에 A라는 점이 있고 강 저쪽 편에 B라는 점이 있어요. 아, 여러분 좀 시간 드릴게요. 그죠? 자, 여러분 한번 또, 여러분 각자 검토해봐야 돼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뭐 하면 돼요? 집에 가서 각각 값을 넣어보면 되는 거야. 그죠? 내가 정말 이거 의미있게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2.1이 아니라 2.0001을 집어넣으면 바로 밥에서 바로 나와버려. 이제 알겠죠? 우리 금방 상세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죠? 자, 아무리 커도 우리가 음수가 1은 반드시 넘어가야 된다. 그죠? 자 이제 그만하고요. 자 이제 문제 봅시다. 이제 8페이지에 문제 보게 되면은 자 그래서는 보시면은 강을 사이에 두고 A라는 지점이 있고 B라는 지점이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뭐라 되어 있냐면은 강폭은 1km예요. 강폭은 1km. 그죠? 자 1km를 사이에 두고 A라는 점에서 강 건너 B라는 지점에다가 이제 전화선을 설치하려고 해요. 자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보게 되면 B가 어떻게 되어 있죠? B가 A 바로 건너편에 있는 게 아니에요. B는 lies 2km downstream from A. A로부터 해서 하류 쪽으로 2km 내려가서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상황을 한번 봅시다. A가 여기 있습니다. 강포 1km예요. 건너가서 바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류 쪽으로 좀 더 내려가서 2km 지점에 B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해됐죠? 자, 그럼 그 다음 문제 봅시다. 자, 육상에서 건설할 때는 비용이 적게 들어요. 키로당 10달러가 들어요. 아무래도 해제는 좀 더 돈이 많이 들겠죠? 해제해서 건설할 때는 킬로미터 두 배 되네. 2시가 뜬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전화선을 A로부터 B까지. 다시 말하면은 A에서 B로 바로 대각선 건너가지는 못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X만큼 내려갔다가, 그죠? X만 내려갔다 그 다음에 건너간다는 뜻이에요. 그럴 때, 토탈 코스트를 X의 함수로서 한번 나타내봐라. 얼마나 내려가는 게 좋은지, 그죠? 아시겠죠? 자, 이 문제를 염승훈 옆에 학생이 나와서 이제 도전하는 거예요. 아, 하필 이 문제냐? 어쩔 수 없어요. 이제 나왔어. 자, 이 문제를 잘 읽어보고,
일단 그림을 잘 그려야 되겠죠. 이 상황이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하는 것을 그림부터 먼저 그려봐야만, 그죠? 아, 이렇게 보는 것이구나. 자, 옆에 학생, 다음 이름표 꼭 가져와요. 이름표. 네, 나와요. 네. 선생님, 이름표에서 자꾸 불러주면 이름을 내가 기억할 수 있는데. 자. 우리 학생 이름 뭐죠? 유영섭이요. 아, 유영섭 아까 시도하지 않았는가? 오늘 처음 나오는 거죠? 네. 오케이. 알았어. 자. 이제 여러분 제가 이것을 이제 기말에 아 저 중간에 확신하면 어떻게 내면 되겠어요? 이때 x의 최소값을 찾아라. 이렇게 내는 거죠. 이제 알겠죠, 그죠? 무슨 뜻인지. 지금 이거는 문제 뭐가 나와 있어요? 모델링 말하는 거고. 그죠? 모델링 하고 나서 푸는 거는 또 그다음 할 수 있죠. 우리 풀어 봤으니까. 네. 좋습니다. 자, 푸는 거 인수분해 도저히 안 된다. 뭘로 풀면 돼요? 근의 공식. 이제 알겠죠? 근의 공식으로. 자, 상황을 그림을 잘 나타내는 게 중요해요. 그림이. 예, 그림이 거의 반은 푼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문제가 어떤 시츄에이션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가. 그죠? 예, 그걸 먼저 보고. 자, 여러분 참고로 이거 예제 10번은 거의 강불로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그죠? 야, 뭐 어떤 과목을 듣든지 간에 이런 비즈니스의 매스메릭스 붙어 타면은 아, 이 문제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이제 우리 학생은 그 시험 문제의 정보를 완전하지 반영하지 않았어요. 우리 학생은 뭘 빠뜨렸냐면은 A하고 지금 B 사이의 거리가 지금 우리 학생같이 하게 되면은 A, B가 바로 X가 되는 거예요. 그죠? 다시 문제 읽어보세요. A하고 B가 강 건너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있는지 그리고 그 중간에 X를 택했다는 거지 그림이 지금 제대로 안 그려졌기 때문에 모델링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림. 자, A가 여기 있고 B는 건너편에서 2km만큼 하류 쪽으로 다 돼 있어요. 그죠? 그 상황을 먼저 그림을 한번 잘 나타내 봐요. 그죠? 그리고 그림 중요하죠? 우리 학생 좀 힌트 주면은, 우리 학생 이제 이 강의를 가정합시다. 이제 강의예요. 그죠? 맞죠? 강폭은 우리 1이라 돼 있잖아요. 근데 B가, 여기 있나요? B가? 하류 쪽으로, 이쪽에 우리 하류를 가정해요. 그 B가 여기 있다 가정하면은, 요 사이 거리가 얼마나 더 시죠? 그게 2라고 학생, 이거 빨리 2라 적어요. 그걸 적고 이제 그 다음 생각해 보세요. 그죠? 야. 그런데 내가 2만큼 안 가고 A에서 X만큼 내려갔다가 건너가는 거예요. 그죠? 자. 자, 이제 영어 시험 문제를 받으면 일단 영어 해석이 이제 우리가 유학 가게 되면 해석의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해석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문제 사항을 잘 기술하는 게 중요하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좀 힌트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물론 갈 수 있지만은 지금 문제는 요렇게 가지 말고 아래쪽 얼마 가라 그랬어요? X만큼 간 다음에. 그리고 요렇게 건너갈 때 어떠시에요? 이제 상황 이해됐나요? 요 상황을 우리 학생이 잘 해서 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그죠? 맞죠? 문제 다시 읽어보세요. B가 강도 건너 2km만큼 하류 쪽으로 있더라. 근데 내가 X까지는 육상으로 건설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다로 강으로 건너서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죠? 다 했나요? 모르겠어요. 예. 자, 그럼 우선 이제 들어가시고. 자, 우리 이제 그 옆에 차윤 학생. 일단 글씨 잘 안 보이겠지만은 뭐 제대로 푼 것 같나 어때요? 예? 아, 패스. 오케이. 아, 뭐 패스 뭔가 우리가 뭐 할 때 자주 듣는 말인데 대학생 용어로. 오케이. 자, 우리 옆에 학생.
한번 나왔어. 확인하면 나왔어. 나왔어. 이제 우리 학생이 굉장히 비스듬하게 쓰고 들어가 버렸는데 제대로 잘 했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우리 학생 생각 어때 다른지 뭐 잘 했는지 똑같이 나왔다고요? 똑같이 나왔다는 말은 답이 맞다는 뜻인가요? 그걸 물어 답이 맞는지 그죠? 왜냐 우리 학생은 답이라고 말하진 않고 그냥 잘 모르겠다고 들어가 버렸거든 그죠? 이제 우리 학생이 보고 맞았다 아니면 뭐. 알았어 좋아요. 자 우리 학생이 말해 우리 학생 답은 맞았대요. 본인도 아직도 맞았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이제 보니 내가 맞은 것 같다 이해되죠? 답이 맞았대. 자 봅시다 어떻게 했나 봅시다. 자 지금 요리 X만큼 가는 여기는 돈이 적게 들어요. 왜냐면 육로로 건설하기 때문에 단위가 10밖에 안 들어요. 맞죠 그죠? 이제는 강 가로지르는 돈은 이거는 20만큼. 결국은 요 길이 구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학생 잘 풀었네요. 요 2에서 X 빼면 2 마이너스, 요게 바로 2 마이너스 X네요. 그죠? 강 폭도 이미 알려주고 있죠? 어떤 원리 쓰면 되죠? 피타고라스 원리 써가지고. 그죠? 이게 당연히 직각일 것이니까 요거의 제곱, 2 마이너스 X의 제곱 잘했네요. 그 다음 요거 제곱, 1 제곱, 루트를 씌우면 요게 바로 요 통증선의 길이지 않습니까? 거기는 2C. 요거는 X만큼. 근데 정거하려면 우리 학생 요게 중요해요. 그죠? 범위를 명시해야지. X가 아무리 크더라도 2를 벗어나지는 못하죠. 예, 좋아요.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넘겼어. 예. 우리 학생은 세상의 모든 문제를 그렇게 정교하게 하려면 문제를 못 풀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현실을 모든 걸 다 반영해야죠. 그래서 재무관리의 대가분들이 주식에서 돈을 잃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많은 변수를 고려하면 확실히 돈을 따는데 모형은 단순하잖아요. 중요하죠. 왜 하필 강이 이렇게 흐르면 안 되나 이렇게 물을 수 있죠. 뭐, 그렇죠? 다양하죠. 뭐, 그렇죠? 강이 가다 중간에 멈출 수도 있잖아요. 되죠. 그런 것도 다 가능해요. 그죠? 근데 지금은 그냥 심플하게 똑같이 던져라. 이렇게 보는 거다. 좋은 질문이에요. 자, 그 다음 우리 이제 뒤에 넘겨봅시다. 야,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또 이게 많이 보는 문제예요. 자, 일렉트리시티의 코스트 펑션인데, 야, 이게 이제 현실에 많이 보는 문제입니다. 봅시다. 자, 전기가 차지되는데, 어때요? 처음 50단위에 대해 가지고는 단위당 10센트 좀 비싸게 받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어때요? 이 양을 벗어나면 단위당 3센트. 우리 이런 경우 많이 보죠? 물건 살 때 어때요? 많이 사면 할인해 주잖아요. 그죠? 100개까지는 단위당 원가가 10원인데 100개부터 500개는 원가가 8원이다. 500개 넘어가면 원가가 6원이다. 그럴 때 나의 최적 주문량은 얼마인지 바로 이런 문제예요.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이거는 그렇게 푸는 까지는 하지 말고 그냥 find the function cx. 그죠? 바로 전기를 x 단위 썼을 때 그때 나오는 비용은 얼마인지를 한번 이야기해 봐라. 그럼 우리 저 뒤에 학생 우리 저 뒤에 학생 이름표 가져와요. 자기 이름표 꼭 가져와요. 자기 자신의 이름은 저 부모님이 기쁘게 지어준 이름이잖아요. 왜 안 갖고 와요? 그죠? 이름 갖고 오고요. 자, 이 문제 굉장히 많이 보는 문제입니다. 자, 단위에 따라가지고 가격 할인 있는 모형이에요. 그죠? 중요한 모형이에요. 야. 여러분, 웬만한 모형은 우리가 이미 다 다루었어요. 그죠? 단지 지수, 로그 조금 배우는 것 외에는 그 다음 주에 하는 내용은 많지가 않아요. 자, 일단 그래프로 잘 나타내야 됩니다. 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것인지 그래프를 한번 나타내봐요. 자, 50단위 미칠 때는 처음 50단위까지는 좀 비싸요. 단위당 10센트. 50단위를 벗어나게 되면은 그 다음은 조금 더 기울기 완만하게 3센트 이렇게 주어져요.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그래프 그릴 때 있죠. 꺾어지는 값은 반드시 명시해 줘야 돼요. 알겠죠? 그죠? 꺾어지는 값이라든지 또는 y를 지나가는 y축을 끊는 값은 반드시 명시해 줘야 돼요. 알았죠? 예. 그거는 기본이에요. 자, x를 통과한다. 명시해 줘야 돼요. 그죠? 예. 아주 신중해야 돼요. 야, 이 그래프. 자, 그래프를 처음 50단위까지는 단위당 10센트다. 자, 모든 것들은 있죠. 여러분들이 있죠. 그림을 잘 그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림이 거의 반은 설명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림. 그죠? 아, 그 전에 강 보세요. 그림 잘 그리면 일단 이해가 또 쉬워지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그림으로 또 표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죠. 이 사항이 뭘 말하는 것인지. 여러분 이 문제 잘 알아둬야 돼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여러분 시험은 75만에 빨리 치기 때문에 그때 뭐 생각한다 안 돼요. 그죠? 그때 이미 다 머릿속에 딱 이것 하면 이런 식으로 접근하겠다. 이따 돼야 되지. 이때 한번 생각해 볼까 하면 이제 시간이 모자라는 거예요. 제한된 시간 내에 또 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처럼 실력 있는 사람이 한번 길을 잘못 두면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많이 경험해요. 그죠? 자, 영어 표현을 잘 보세요. 50단위까지는 단위당 10이라고 돼 있어요. 50단위를 벗어났더니만 단위당 3으로 길이가 확 꺾여서 내려와요. 그죠? 자, 여러분 동료분들이 동료 학생이 풀리기도 여러분들 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아, 시험 나왔다면 저렇게 접근하는 방법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구나. 그죠? 예. 제가 채점하면 너무나 다양한 답들이 많아요. 야, 역시 학생들은 창의성이 뛰어난 것이구나. 무궁무진해요. 그죠? 창의성이. 아, 굉장해요. 그죠? 어떤 학생은 루트 마이너스 4도 좌표에 나타낸 친구가 있어요. 아, 깜짝 놀랐어요. 그죠? 이는 분명히 X는 실수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루트 4를 기억하고 나타내겠다는 그 의지가 대단해요. 하여튼 그 좌표에 나타내요. 그죠? 자, 우리 학생 됐어요. 자, 우리 학생 이 푸는 방법 맞습니까? 반응이 좋지가 않아요. 자, 우리 그러면은 옆에 고주민 학생 나와서 이 학생 제대로 풀었는지 틀렸다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자, 우리 학생은 우리 학생의 가장 큰 문제는 뭐죠? 단위당 값을 막 그냥 너무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인상을 너무 많이 해버렸어요. 그죠? 단위당 50센트 됐어요. 갑자기. 지금 우리 문제는 단위당 몇 센트예요? 10센트인데. 그죠? 이건 뭐 단위당 가격이 좀 변동돼요. 이제 우리 학생이 맞았으면 여기다 풀고 틀렸으면 새로 푸는 거예요. 그죠? 자, 잘 보세요. 시험 문제를 바꾸면 안 돼요. 그죠? 단위당 10센트다. 그죠? 지금 요거는 단위당 길이 어떻게 돼버려요? 50으로. 껑충 뛰어버리죠. 그죠? 여기는 접근 나쁘지 않아요? 단위당 3센트. 그죠? 뭔가 연결점이 지금 잘못 찾아져서 그런 것이지. 두 번째 단위당은 제대로 나온 3X 맞죠? 그죠? 그럼 첫 번째 뭐 나와야 돼요? 잘은 몰라도 10X 나와야 돼. 맞죠? 그렇죠. 이제 우리 학생이 알아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수학은 자기가 직접 풀어봐야 돼요. 그죠? 눈으로 보면 다, 하지만 막상 내가 딱 부딪혀 푼다? 쉽지 않아요. 그죠? 또, 너무 열심히 잘 푼 나머지, 그냥 선을 쫙 꺼버린 경우도 많아요. 전부로 나타내야 되는데. 그죠? 예. 우리 학생님 한번 설명해 볼까요? 네, 선생님 좀 그걸 좀 잘 푼 것 같아요. 한번 설명해 봅시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x가 이미 50까지 저희가 계산했기 때문에
X에서 3X만 해서 5시간으로 다시 한번 계산을 해주고 그 다음 플러스 500g으로 인해서 Y는 10X에 있던 결과값을 표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 해당 그래프는 이런 거라고 합니다. 네, 잘 풀었어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요 점 있죠? 이걸 반드시 명시해 줘야 돼요. 알겠죠? 그죠? 그래서 아주 아주 잘 풀었어요. 여러분 요 문제는 다른 과목에서 계속 보게 될 거예요. 알겠죠? 그죠? 우리 생산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돼요. 그죠? 잘했죠? 50도 안에까지는 기울기가 10이다. 10X. 잘했어요. 벗어나는 부분에 한해서만. 그죠? 여기 아주 잘 명시했네. 500 더하기, 그 다음부터는 X-50을 벗어나는 양만큼이니까. 그죠? 내가 60 썼다? 60 쓰면 돈 얼마 내야 되죠? 하면은 500 더하기, 그 차액에 내가 10에 대해서 곱하기 3 하는 거죠. 현실적으로 맞죠? 그죠?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이차함수 이제 그 다음 문제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미 이차함수에 대해 가지고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제가 조금만 좀 개념 좀 설명한 다음에 할 텐데요. 자, 우리가 이차함수 형태는 이미 지난번에 공부를 했습니다. 어떤 형태로 이차함수가 주어지느냐 하면은 이렇게 봐도 많이 주어져요. 자,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고 반드시 a가 0이 돼버리면 1차가 돼버리니까 안 되죠, 그죠?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왜 우리가 미분을 배우면 편리하냐? 미분을 모른다 그러면은 내가 이거 잘 몰라도 이것은 어쨌거나 우리 형태는 이차함수 형태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내가 이제 어떻게 찾느냐 하면 결국에는 어디에서 제일 밑으로 내려왔는지를 가장 원시적으로 푸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푸느냐 하니까 야,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잘은 몰라도 예를 들어서 A라는 값에서 최소값이 나왔다 하는 말은 뭔가 X-A의 제곱 형태가 돼야 안 되겠냐 하는 그 아이디어를 갖고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A를 일단 묶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X제곱 더하기 얘는 A분의 B, X 이렇게 우선 한번 한 단계 갈 수 있겠죠, 그죠? 논리적으로 본다면.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뭔가 제곱을 해야만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거든요. 그래서 제곱하는 거예요. 제곱. 제곱해버리면 최소값이 얼마죠? 0이에요. 그 제곱을 해야 되니까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이 뭐 있죠? A제곱 더하기 2배의 AB에다가 B제곱만 대준다면 이거는 내가 너무너무 쉽게 이렇게 묶을 수 있잖아요. 요 원리 쓰는 거죠. 그래 봤더니만 요 친구가 A분의 BX가 좋은데 뭔가 2% 부족한 거를 내가 여기다 보충해 주는 경우죠. 뭐가 부족하냐 하고 봤더니만 뭐가 부족해요? 요거는 2배의 AB 형태가 돼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여기다 어떻게 돼요? 2A분의 B에다가 이렇게 제곱을 하면 어떻게 돼요? 네, 원 형태 됐죠, 그죠? 그 대신에 수학이 등식이 변화하면 안 되니까 식은 그대로 유지가 해야 되기 때문에 요 더한 만큼은 다시 빼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빼주면 어떻게 돼요? 얼마 미리 말하면 4A 제곱분의 B 제곱인데 요 A가 있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경우죠. 그리고 이렇게 손댔다 그러면 사람들이 화를 내지 않아요. 위에 식이나 밑에 식이나 더하고 빼서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 단계 어떻게 돼요? 이제 간단하게 A에다가 X 더하기 2A분의 B의 제곱 하고 나서 이것도 좀 예쁘게 좀 정리하면 좋겠죠? 분모가 4A니까 어떻게 돼요? B제곱 빼기 위로 올라가면 4AC. 이것도 많이 본 부분이네요. 이게 바로 뭐죠? 판별식이잖아요. 그죠? 루트 B제곱 빼기 4AC. 0보다 크면 뭐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답을 알았어요, 벌써. 여기 끊어주는 값은 X가 마이너스 2A분의 B일 때 이때 Y는 얼마가 나와요? 하면 Y는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빼기 4AC. 이렇게 되는 경우죠. 그죠? 여기 바로 꼭지점에 좌표예요. 그죠? 뭐, 어쨌거나 A가 이런 형태로 가정하죠. 뭐, 0은 아니지 0보다 크다. 그러면 위로 가고 적으면 밑으로 가는 것이니까. 그럴 때 요 축. 요게 바로 좌표가 뭐죠? 하면은 마이너스 2a분의 요 b가 되는 거죠. 요 좌표는 어떻게 되죠? 하면은 바로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빼기 4ac. 그죠? 요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럼 왜 우리가 미분을 하면은 편리하냐? 그죠? 미분은 이런 절차가 필요 없는 거예요. 한번 미분하면 그냥 기울기로 그냥 바로 판단해버려요. 요 기울기가 음순의 instantaneous slope, 그죠? 순간 기울기. 여기는 양순의 여기는 0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분 푸는 사람 얘기해 볼게요. 미분은 어떻게 푸느냐? 바로 y 다시 바로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2ax 더하기 b 끝나버렸네요. 이거 0 하면 x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2의 2분의 b. 야, 나는 그때 옛날에 좋아하면서 이렇게 계속 풀면 되는 거예요. 나는 고등학교 때 저게 너무 마음에 들었다. 나는 계속 저렇게 풀고 싶어. 저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저게 2차하고 3차다. 어떻게 하겠어요? 미분해야죠. 그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또 어떤 학생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적분이 왜 필요합니까? 하는 학생이 제가 또 얘기를 해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런 삼각형 면적을 구하라 하면 누구나 다 면적을 쉽게 구해요. 2분의 1 곱하기 위편 곱하기 높이입니다. 그죠? 누구나 쉽게 하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요거는 이렇게 직선일 때 사실 요와 요 사이에 구간의 면적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적분의 면적 구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함수가 막 굉장히 얄궂은 함수들이 나왔어요. 이렇게. 그죠? 요 AS, B, 요것도 AS, B예요. 요거 구하라. 여러분 알고 있는 공식 있나요? 자, 그거는 사다리꼴 공식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죠? 어떤 친구는 나는 귀엽고 내가 배운 대로 그냥 건사시켜서 풀겠다 풀면 돼요. 사다리꼴 해가지고. 그죠? 값은 틀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적분을 배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아닐 때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이냐. 미분 마찬가지죠. 내가 그 이상 모른다. 미분은 무조건 시켜서 0 만드는 값이 바로 최소값이니까. 그죠? 요 원리 이제 알고 우리가 그 다음 문제 이제 풀어 들어갈 텐데. 그래서 미분 모르기 전까지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전부 다 저렇게 제곱 형태로 만들어서 푸는 수밖에 없어요. 아직 미분을 우리 모르기 때문에. 그죠? 기말 때는 이제 우리가 미분을 배우니까 요렇게 접근하지 않고 요런 식으로 접근한다는 거. 그죠? 값은 똑같아요. 보세요. 마이너스 2의 2분의 b. 저기도 역시 마이너스 2의 2분의 b. 훨씬 더 심플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좋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한 1분만 제가 시간 드리고 잠시 적은 다음에 우리 그 다음 학생이 좀 문제 읽으면서 한번 볼 텐데, 일단 문제를 이제 2차 함수에 대한 문제예요. 자, 한번 문제 한번 봅시다. 농부가 렉탱귤러 필드를 하는 말은 직사각형, 렉탱귤러. 그죠? 자, 스퀘어는 정사각형이에요. 스퀘어는 영어로. 렉탱귤러 하는 말은 직사각형. 직사각형 그 필드를 둘러싸기 위해 가지고 내가 200야드, 그죠? 200야드의 펜션을 갖고 있는데, 자, 그런데 필드의 한쪽은 다행스럽게도 이미 그 펜스가 이미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필요한 거는 직사각형 중에서 세 부분만 다시 필요한 경우죠. 그래서 문제 나갑니다. What is the maximum area? 그죠? That can be enclosed. 둘러싸는 가장 큰 넓이. 어떻게 펜스를 치면은 면적이 제일 크지나? 이 문제예요. 그죠? 항상 맥스가 또는 민, 이게 나올 때는 반드시 미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문제 풀 때는. 그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우리 고다음 학생이 하는데 이왕이면 요 정의에 충실해 가지고 제곱 형태로 만들어서 답을 찾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알았죠? 예. 자, 요 오른쪽은 두고 우리 학생이 옆에다 여기다 하면 되겠어요? 네, 여기다. 제가 적분이 왜 필요한지도 이제 아이디어 드렸어요. 아, 우리가 늘 알고 있는 형태 아닐 때 면적 어떻게 구할 것이냐. 적분 외에는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제 말씀드렸고. 자, 펜서를 하기 위해서, 펜싱 하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것이 200야드를 갖고 있다. 그죠? 200을 어떻게 내가 잘 디자인하면은 가장 큰 그거를 만들 수가 있겠느냐. 그죠? 역시 그림이겠죠. 그죠? 그림을 잘 그린 다음에. 그죠? 한 면은 마치 막혀 있다. 그래서 이미 돼 있어요. 네, 한 면은 이미 돼 있고. 또 펜스도 뭐 지형이 직사각형이나 보장이나 이런 질문 하면 안 돼요. 알겠죠? 그죠? 그냥 우리 문제지 어떻게 펜스가 직사각형 칠 수 있나 이렇게 물으면 이제 곤란한 거예요. 그죠? 예. 그냥 우리가 이제 이렇다고 그냥 의심하는 거예요. 직사각형은 그냥 펜스 치겠다. 예. 자, 우리 학생이 한번 우리 학생이 이렇게 이제 풀었어요. 자, 우리 옆에 김수현 학생 나와가지고 이 학생이 맞았으면 이제 우리 그 다음 학생 한번 체크 한번 해볼 텐데. 자, 이번은 지우겠어요. 옛날에 이거 유도하는 사람도 많아요. 저는 뭐 유도하는 문제 안 내요. 알겠죠? 그죠? 네. 이거 특별한 건 아니니까. 자, 우리 학생 옆에 저 답을 한번 간만에 보고. 저 답이 일단 맞았나요? 답이 틀렸어요? 답이 틀렸대요. 이거 큰일 났네? 답이 틀렸다니까. 여기도 새로 풀어요. 답이 틀렸으니까. 우리가 잘 봐요. 어느 부분에 틀렸는지. 그죠? 자. 이거는
저분 너무 쉽게 생각하는 문제인데 갑자기 학생이 막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지금 덩이를 너무 쉽게 딱 풀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그것도 믿었던 옆에 친구가 틀렸다 얘기 안 해요. 저 맞은편 친구도 아니고 그림을 잘 그리는 중 그림을 잘 그리는 게 그죠. 아이고 차이가 많이 나네. 어떤 학생은 갑자기 100 빼기 X라 얘는 좀 200 빼기 2X 차이가 많이 난다 그죠? 한번 설명해 보죠. 우리 학생 보고 해. 여기 다 끝났으니까 요 학생 갑자기 어디 가버렸네? 어디 갔죠? 요 답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이 학생 답이 둘 중에 어느 게 맞아요? 방금 들어와서 네 알았어요. 예. 자 우리 그 다음 이 학생 이 답이 맞았나요? 맞았대요. 자 우리 앞에 학생 100이 어디서 갑자기 나왔나요? 문제없는 100이 우리 학생 왜냐면 그게 여러분 제가 다른 수업 때 얘기하는데 여러분 페덱스 알고 있죠? 페덱스 그죠? 대단한 아이디어잖아요. 그냥 미국에서 한국에 사는 집마다 배달한다.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어요. 우편물을 받아봤더니 미국에서 왔는데 도장 홍콩에 똑 찍혀 있는 거예요. 모두 우편물을 홍콩에 먼저 가져온 다음에 다시 가는 게 좋겠다. 그게 바로 거점하고 지점이잖아요. 근데 그 친구 그 아이디어 내가지고 리포터 성적 뭐 받은지 알아요? 선생님 채점했습니다. 아이디어는 기발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없어. 여러분들이 혹시 교수분들이 평가 나쁘게 해도 전혀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실하는 평가를 받아도 결국 그걸로 결국 비즈니스 마들이 만들어지면서 온 데 다 활용되고 있잖아요. 똑같아요. 그죠? 자, 여기 우리 학생이 100은 어디서 어떻게 나왔는지 한 번만 좀 이야기하죠. 그죠? 어떤 창의를 가지고 100이 나왔는지. 아, 그렇구나. 그죠? 그럼 우리 학생은 지금 이 뜻은 이거 전부 다 고려했다 이 뜻이에요? 그래도 100은 나올 수는 없는데요. 내가 처음 갖고 있는 재료가 얼마나 돼 있나요? 아, 우리 학생은, 아, 요게 100, 100, X, 요것도 100, 100, X다. 요것도 X, X니까 요거까지 다 고려해버린 거네요. 아, 알겠어요. 다음에는, 그래서 문제 잘 봐야 돼요. 그죠? 문제, 여기는 함정식으로 항상 이 문제도 늘 많이 보는 문제예요. 한 면에 터여 있다. 좋아요. 자, 우리 그 다음 또 다시 또 가격 결정 문제 또 나왔습니다. 야, 가격 결정 문제. 자, 프라이싱 디시전 또 나왔습니다. 한번 봅시다. 자, 늘 본 문제예요. 월 수요에 대해서 어떤 특정 상품에 대한 월 수요를 봤더니만 X는 1350 빼기 45P로 주어지더라.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레이버, 노동과 머티리얼, 재료에 대한 비용, 이걸 만들기 위해서 그것은 단위당 5달러이고 우리 모두 많이 본 문제네. 고정비는 2,000달러이다. 그죠? 그럴 때 어떤 가격에서 우리가 최대 monthly profit, 최대 이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냐. 다시 이제 앞으로 돌아왔어요. 우리 이제 여학생이 다시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저 뒤로 이미 다 와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남학생인데 네. 우리 학생이 한번 해볼까요? 도전. 네, 좋아요. 자, 오늘 잘못된 부분입니다. 여기는. 네. 우리 학생. 2차 함수 됐다는 거 외에는 아이디어 똑같아요. 그죠? 자, 우리 프라피 공식 뭐라 그랬죠? 레비뉴 마이너스 뭐라 그랬죠? 레비뉴 마이너스 코스트. 그거는 꼭 기억하세요. 레비뉴 마이너스 코스트. 레비뉴 어떻게 구합니까? 단위당 가격 P 곱하기 X. 맞잖아요. 그죠? 레비뉴는 P 곱하기 X. 됐죠? 그죠? 단위당 가격 곱하기 얼마나 팔았느냐. 자, 요금하고 오늘 이제 수업 마칠게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자, 프로핏을 우리가 맥시마이즈 하려고 한다. 그죠? 그런데 프로핏 공식은 여러분 꼭 기억해 둬야 됩니다. 레비뉴
마이너스 코스트. 레빈은 어떻게 구해지느냐? 대단한 논문의 모델을 봐도 이 공식 그대로 활용하는 거예요. P 곱하기 X 마이너스 어떤 비용, 그죠? 근데 그 비용이 조금 특이하죠? 고정비 더하기 변동비. 네. 좋아요. 자, 지난번은 그래도 편하게 1차 함수였는데 요번에는 우리가 2차 함수니까, 그죠? 함수가 좀 달라지겠죠? 네. 여러분 문제를 잘 봐야 돼요. 여기는 뭘 물었죠? What price P, 그죠? What price P, 단위당 얼마 받았을 때 내가 이윤이 최대 되느냐. 보통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얼마를 팔아야만 내 이윤이 최대. 그것은 X를 찾아야 되겠죠, 그죠? 지금 이거는 뭘 찾는 겁니까? 어느 가격에, 그죠? 그러니까 내가 문제에 따라 가지고 고려한 변수가 달라진다. 계산은 끝까지 할 필요 없어요. 식을 잘, 식 마무리는 중요하겠죠. 식은 마무리, 우선 식은 마무리 해놓고. 자, 우리 학생이 제일 필요한 게 그 프라핏 랩에 안 적었네요. 여기도 이제 적어줘야죠. 요 왼쪽은 프라핏이다. 그죠? 프라핏 equal. 해라. 그렇죠. 식을 정리. 식은 뭐 정리하면 좋겠는데, 뭐 이 정도 해도 될 것 같아요. 좋아요. 이 정도로 마칩시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우리 학생이 보니까 요 잘 해놨네요. 레비뉴가. 결국엔 가격에다가 양이다. 그렇죠? 잘했어요. 네. 그 다음 코스트는 요거일 것이다. 그래서 XP, 그 다음에 XP인데 우리가 요 관계식을 이용해서 우리는 뭘 필요하죠? 프라이스를 찾아야 되니까. 지금 이제 이 학생이 하고자 하는 말은 나는 이 프라핏을 FP, 쉽게 말하면은 프라핏. 요때 이거는 프라핏 아닙니다. 요거는 가격. 네. 나는 이 학생은 지금 아이디어가 가격의 함수로 표시하겠다. 좋아요. 그죠? 가격의 함수로 표시할 때 X가 의미가 있나요? 필요 없죠. 그 X를 여기서 정각이 다 없애버렸네. 그죠? X가 바로 요거니까. 그죠? 여기도 X 대신에 요걸 갖다 집어넣으면 이게 전부 다 P의 함수가 됐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나머지는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45의 P제곱. 이렇게 해서 찾을 때 어떻게 찾습니까? 하면은 우리 앞에서 공부했는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요걸 이용해서 찾아요. 아시겠죠? 네. 2A분의 마이너스 B. 혹시 모르면 또 유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모르면은. 그죠? 모르면 유도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2A분의 마이너스 B 이미 알고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풀겠어요. 자, 우리가 수업은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